안녕하세요. 수지침 시간입니다. 봄철이 되니까 몸도 나른해지고 왠지 좀 소화도 덜 되는 것 같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위치는 A8번, 12번, 16번이라는 이 활자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. 이 위치는 특히 이 A12번이라는 위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위장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드시고 나서도 속이 좀 더부룩하고 뭔가 내려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는 느낌이 자꾸 있으시면 여기 A12번이라는 자리, 이거는 어떻게 잡았었느냐 하면 손목 관절 정중앙 부분하고 지금 가로미 부분이 두 개가 있지요. 그림에서는 이 화면에서는요. 그러면 손바닥 쪽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것에서 중앙점을 찾습니다. 중앙점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디, 요 마디의 정중앙점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어요. 그어서 반을 나눈 지점이 A8점 자신의 배꼽에 해당이 되고요. 그리고 이 A8번하고 여기에 A16점 요 부분하고 반 나눈 자리가 바로 위장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평소에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혹은 뭐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하신다면 A12번이라는 점 주변을 한 뭐 1mm든 2mm 간격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압박 자극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또 위장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A12번만 누르지 마시고요. 8번, 12번, 16번을 같이 눌러주시되 A12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2에 42번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. 이것은 위장의 기맥혈이라고 하는데요. 우선은 요 다섯 번째 손가락에 끝마디, 가로 횡문이 있을 거예요. 요 가로 횡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깥쪽으로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이 모서리 부분하고 이 가로 횡문하고 교차되는 자리거든요. 이 위치가 2의 42번이라는 자리가 위장의 기혈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도 작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뜸 뜨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. 이 위치에다가 뜸을 3개 올려놓고 한 서너 번 이렇게 뜸을 떠주시면 굉장히 속이 편안하고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대부분 우리가 찬 곳에서 밥을 먹으면 체한다, 좀 춥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, 이런 얹혔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위가 좀 냉하신 분들이에요. 몸 자체가 차신 분들이 소화력이 좀 약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다가 뜸을 뭐 한 개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. 올려놓고 핀셋으로 자주 옮겨가면서 뜸을 떠주시면 위장 기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갑자기 체했다든지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찔어찔하고 뭔가 토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2의 45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2의 45번 여기는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손톱끝 모서리가 있어요. 이 모서리에서 약 2mm 정도 올라와서 그 부분에 이렇게 X 표시를 했잖아요. 이 X 표시를 한 것은 그 위치에서 강하게 압박 자극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2의 45번이라고 하는 부분, 그리고 손의 뒷면에 D의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네 번째 손의 바깥쪽으로 손톱 꼬리하고 이 손톱 끝으로 깎이는 지점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은 교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 부분이 D의 1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. 체해서 급하게 먹어서 혹은 과식을 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얼른 여기 2에 45번하고 D에 1번에다가 강자극을 좀 해주시는데 강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 끝으로 이렇게 꼭꼭
꾹꾹 눌러주는 자극도 강자극이고,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꾹꾹꾹 이 자리를 압박을 해주는 것도 강자극에 해당이 됩니다. 좀 누르면 아파요. 몸이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위치를 이렇게 X 표시된 위치는 강자극을 하는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꼭 하시고, 그리고 역시 또 이 A12번 위장에 해당되는 자리, 또 E의 42번이라는 자리, 이 두 자리는 손으로 자극을 주시면 빨리 진정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이제 소화 기능 관리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요, 여기 A8, 12, 16이 위장 관리를 하는데, 소화 기능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다 필요한 혈들인데, 그 중에 이 A12번이 가장 핵심이 되는 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이것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, 반드시 이 위치에서 꾹꾹꾹꾹 눌러서 아약하고 아픈 지점을 찾아서 하면 훨씬 더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E의 42번이라는 이 자리, 위장의 기혈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압박 자극도 해주시고, 나는 조금 더 관리를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위치에다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린 뜸 뜨는 방법을 이렇게 뜸을 한 개든 두 개든 올려놓고, 뜨겁게 뜨면 안 된다고 했죠? 자주 옮겨가면서 뜸을 서너 번 떠주시면 훨씬 더 빠른 통증 해소, 그 다음에 증상을 해소하는데, 그리고 위장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력을 좋게 해서 뭐 음식을 드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는 우리가 급체를 했다든지, 혹은 먹고 나서 뭔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다든지, 그러면 이 위치를 지금 위장에 해당되는 위치, 그리고 E의 42번 이런 위치를 압박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E의 45번이나 D의 1번 이런 위치에서는 강자극을 주는데, 강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세게 아프게 눌러준다든지, 혹은 그 자리에서 피를 빼서 서너 방울 피를 빼면 소통하는데 그 도움을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위장과 관련된 관리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소화기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